여러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브랜뉴 콘서트라고 되게 좀 좋은 일을 하려고 다들 모였어요. 예. 오늘 아침에 넘어와가지고요, 한국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거 있어요? 태국. 네. 예, 일절 정도 하시고, 계단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면. 아니, 여기서 암장 안 해야 돼요? 안무를 그러면. 사인 때는 힘든데. 네. 이게 공부대로. 네. 근데 저희 위에는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되게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리허설이요? 이게 아무래도 관객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냥 저희끼리 뭐, 예, 열심히 했죠, 리허설. 저희도 앞으로 좀 기부 활동을 좀 많이 팬분들 때문에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사실 그 5천만 원 저희 번 돈 다 주고 저희는 맛있는 거 한 끼도 못 써먹었어요. 그 노래도 잘 되고. 아,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생각보다 일본에 남자 팬분들이 많죠. 다 어머니 팬들이시더라고요. 저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물론 어쨌든 여자 그룹이지만 또 여자 팬분들이 많으면 되게 좋은 점도 많고. 그런데 약간 저희가 그 보이시하고 털털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남자분들도 뭔가 누나 느낌이나 아니면 좀 편안하고 멋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아, 그래서 조금 귀엽게 하고 갈걸 그랬나 그랬어요. 약간 귀여운 스타일을 또 일본 팬분들은 좀 좋아하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저희 색깔을 좀 확고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더 여성 팬분들이나 어머니 팬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식비가 펜스장 가서 잊어버렸다고? 미쳐. 어떻게 가? 누가 집어갔나 봐, 예뻐서. 아, 그거 어떻게 찾아. 인터넷으로 누가 봐, 그거. 어떡해. 저희 강아지 뭉이 좀 찾아주세요. 놀다가 갑자기 원래 걔가 어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누가 집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미용을 해서 되게 예뻐가지고. 몽이 좀 찾아주세요. 좀 유난히 많이 눌렸고요. 몽이 아직도 안 눌려. 아직도 못 찾았어? 왜? 어디서 잊어버렸네. 아, 목이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엄청 스케일 장난 아닌데. 목 앞에 노래하기 전에 먹고 올라가는. 저 원래 웬만해선 목이 안 쉬거든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네. 목소리가 지금 좀 안 예쁘게 나와서. 오늘 제 후속 티저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검색어에 올라갔다고. 근데 아직까지 있어요. 5시인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7시간 됐는데 아직도 있어요.
뭐야? 엄청 쑥스럽겠다. 창피해 죽는다. 진짜 뽀뽀했다면서요? 진짜 빨리 꺼내리. 빨리 꺼내리. 빨리 꺼내리. 제가 진짜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30년 만에 내가 일단 일본 분들은 저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얌전하게 공연 보시는 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열광적으로 막 호응해 주시고 저희 막 이름 외쳐 주시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좋았죠 한마디로. 근데 저희가 처음에 1회 공연할 때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1시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리허설 때는 아무 이상이 없던 마이크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만약 이걸 보신다면 정말 저희가 정말 죄송했다는 걸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연 리허설 봤는데 너무 느낌 좋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피가 들끓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와, 이제 시작이에요. 부채! 이루야! 사인을 하는데 부채 없어요. 나루차야!